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하울을 준비했어요. 원래 제가 3월달에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찍었거든요. 근데 찍고서 망해가지고, 어제 산 것까지 합쳐서 오늘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패션하울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 이 가디건은 어제 구매한 건데요. H&M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하나에 19,000원? 이렇게 연보랏빛에 약간 하얀색으로 보카시 같은 원단인데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막면 소재 그런 건 아닌데 폴리라고 해야 되나 크릴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러운 그런 원단 있잖아요. 마치 면을 입는 것처럼 부드러워서 좀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색상들도 있었는데 요새 연보라 색상이 끌려서 연보라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색상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막 회색,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H&M 매장에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다른 색깔도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그만큼 원단도 가격 대비 괜찮고 색깔이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저는 좀 크게 입으려고 라지를 샀더니 옆에 품이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좀 달라붙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XS몰이나 스몰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좀 널널하게 입을 거면 미듐이나 아니면 더 크게 입을 거다 싶으면 라지가 좋을 거예요. 유니클로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굉장히 잘산 느낌이 들어요. H&M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두 번째도 H&M을 해볼게요. 제가 원래 H&M에서 온라인에서 봐둔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딱 봤는데 아 이거 뭔가 패턴은 마음에 드는데 구매하면 후회하겠다 싶어서 직접 만져보고 괜찮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 청순한 롱 원피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뭔가 어떤 꽃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원피스 이름을 짓는다면 라일락 원피스라고 지을 것 같아요. 하얀색에 보라색이랑 올리브색 패턴이 들어가서 그냥 단독으로 딱 하나만 입으면 여름에 예쁠 것 같은? 제가 이거랑 같이 신을 신발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어제 딱히 뭐 사이즈가 없거나 색깔이 없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패션하울 1탄으로 했고 좀 봄맞이 패션하울 2탄으로는 예쁜 신발 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원단으로 된거 구매했고 이 부분은 약간 난방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목까지 올라오면 잘못 입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여기까지만 와서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원단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비쌌어요. 79,000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69,000원 원피스보다 질이 훨씬 좋고 끝까지 이렇게 속치마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인데 비침이 거의 없는 대신에 이렇게 속치마가 있으니까 좀 더울 수 있겠죠? 한여름보다는 봄이랑 더잘 어울리는 원피스예요. 저는 약간 핑크색 신발이랑 같이 신고 싶어서 요새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제가 입었을 때도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구매하기보다는 언제 구매했더라? 한달 전? 한달 전에 가로수길 H&M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렇게 청치마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종아리가 드러나는 스타일을 잘안 입거든요. 언제부턴가 뭔가 반바지도 좀 입기 껄끄러워졌고 그래서 저는 긴 바지나 롱치마를 주로 입고 있어요. 이 청치마 좋은 게 길어요. 길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가 길고 허벅지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고 이런 미디 기장이지만 어정쩡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이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맨투맨이랑 딱 하나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36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엉덩이에 맞추다 보면 허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어머 이거 왜 뜯어져 있어? 저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뜯어져 꾸며야 되나? 그래서 4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원피스도 36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36이랑 38이 55에서 66 사이즈인데 저는 좀 원피스 같은 건 가슴 사이즈에 맞추거든요. 가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36 같은 걸 입으면 가슴이 낑길 수 있어서 한번 입어봐야 돼요. 근데 딱 봐도 널널한데 입어보면 여기 가슴폭이 좀 좁아서 가슴이 낑기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원피스를 많이 실패해봐서 항상 원피스는 가슴 때문에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이 치마는 한27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니클로 가서 속옷을 구매를 했어요. 먼저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브라탑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블랙을 한번 입어봤거든요. 살짝 요 겨드랑이 부분이 까슬거리네요. 그 밖에 뭐 스판이나 뭐 가슴 사이즈 이런 거잘 맞아서 좋은데 이게 에어리즘이라서 좀 가벼운 땀을 흘려도 괜찮은 그런 재질이라고 해요. 탈부착한 패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패드를 뺄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브라가 마음에 들었던 게 보시면 브라 패드가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좀 저렴한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이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뭐 브라를 세탁하거나 이러면 패드가 금방 구겨지거나 아니면 이 뾰족한 부분이 다른 데가 있거나 이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패드의 모양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했고 가운데 보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패드가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더라도 패드의 모양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29,900원에 샀는데 이걸 지금 블랙이랑 누드색으로 샀는데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리뷰하려고 입어봤는데 딱 좋고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유니클로는 진짜 사이즈가 너무 정직해서 내 가슴둘레 요 나와 있는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지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작거나 진짜 불편해요. 유니클로 팬티를 4개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팬티를 입어봤는데 유니클로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는 95를 입거든요. 95를 입었을 때 저는 좀 더 편한 걸 입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입을? 아직 안 입어봤는데 라지면 맞지 않을까요? 예전에 미듐을 구매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클리어나? 라지를 구매를 했어요. 저는 팬티를 살 때 꼭 보는 게 이렇게 끝부분이 레이스 처리가 되어야지 바지를 입었을 때 팬티 라인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평소에 청바지를 입을 때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항상 그런 걸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패턴을 구매하는 게 집에 이제 엄마까지 이렇게 속옷을 빨래하다 보면 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드색 팬티 이런 거는 좀 안 사고 있고 모양이 있다거나 패턴이 있는 걸 구입을 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에 6,900원인데 두 개에 12,900원에 해서 네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레이색에 레이스가 있거나 블랙인가요? 블랙에 꽃무늬가 있는 거랑 남색에 레이스가 있는 거랑 하늘색에 패턴이 있는 거랑 제가 이거를 예전에 스트라이프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편해서 잘 입고 있거든요. 면 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니클로에서 구입하는 것도 추천을 해요.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아마 지금은 안 팔 것 같아요. 유니클로에서 요새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급하게 갈아입으려고 구매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입는 건데 뭐 지금 원피스에 입어도 되겠지만 가벼운 티셔츠인데 약간 여기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마 이 제품이랑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전 항상 가슴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가슴 부분이 살짝 울 때가 있어요.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어쨌든 구매를 했는데 이거랑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티셔츠 나온 거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옷장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연핑크도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 티셔츠가 굉장히 쫀쫀하고 잘 나왔더라고요. 기본 티셔츠인데 단독으로 입을 약간 도톰한 티셔츠를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어쨌든 이 원피스랑 같이 구매를 했고 이 원피스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끈 원피스인데 발목까지 닿는 그런 긴 원피스예요. 어쨌든 구매를 하고 지금은 잘 안 입지만 여름에 좀 가볍게 입을 때 입고 싶은 드레스예요. 원피스. 아 머리가 오늘 뭔가 느끼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H&M에서 실핀을 구매를 했어요. 실핀 굉장히 많죠. 30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3,000원에 구매를 했고 금색이에요. 이거는 계산대 매대 옆에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요새 핀 유행하잖아요. 메이크업 찍을 때 쓰려고 살짝 밝은 골드핀 핀을 구매를 했습니다. 다 꼽아버린다든지 부분적으로 꼽아버린다든지 한번 영상 찍을 때 활용을 해볼게요. 무난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H&M에서 구매하시거나 요새 실핀 많이 유행하는데 인터넷에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사실 이런 실핀은 약간 일본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하트 모양이나 이런 걸 위고에 팔거든요. 한 뭐 7개, 8개, 6,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해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위고 가서 핀 같은 거 구매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맨투맨을 제가 파리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짜자잔. 호랑이다. 다들 이거 호랑이 아시죠? 겐조예요. 겐조에서 구매를 했고 저는 환율했을 때 카드 내역 보니까 2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파리에 갔으니까 여행에 취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죠.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라인 들어가거나 뭐 길이가 짧거나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남자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 겐조 요 무늬가 초록색이랑 아니 주황색으로 자수가 되어 있어요.
겐조는 그냥 정말 프랑스 갔으니까 구매를 한 거고 그냥 요새 계절에 이거랑 그냥 바지 하나 입고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까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에 산다면 밝은색 자켓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겐조를 구매했다면 영국에선 바버를 구매를 했어요. 날이 어두우니까 더 어두운데요. 이거는 카키색으로 구매를 했고 이름이 뭐였더라? 남자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평소에 남자 사이즈를 잘 입어서 키가 크잖아요. 아무튼 바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30 얼마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런던 가서 구매를 하실 때 런던에 사는 재학생들이었나? 대학생들 위주로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도 아닐 뿐더러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30 얼마에 구매를 했는데 이건 왁스 자켓이라고 바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실 브랜드일 거예요. 폴로 같은 거 좋아하는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인데 바버는 사냥할 때 입는 그런 옷이었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주머니가 엄청 많아요. 뭐 사냥하고 다물 하는 등 지금은 디자인이지만 옛날에는 실용성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 이 왁스 자켓은 왁스를 먹여서 비 올 때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안 먹다 보니까 자켓이 물에 안 젖잖아요. 그럼 비 올 때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왁스 먹인 자켓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알렉사청 그분께서 입으신 사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영국에 갔으니까 바버를 하나를 사야겠다 했는데 제가 입은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 알렉사청님께서 입은 모델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키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카키랑 세이지 컬러로 초록색 두 가지 컬러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세이지 컬러로 구매할 걸 카키로 잘못 구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구매해서 한두 번 정도 입었는데 사실 비 올 때 그렇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옷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언젠간 입겠죠? 비 오는 날에 바버 입는다 그런 게 있나 봐요. 비 올 때 입진 않았지만 비 올 때 입어보겠습니다. 바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 가시면 인터내셔널 매장이나 그냥 바버 매장이나 구경해볼 만해요. 바버가 확실히 남자 자켓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엄마 거는 못 샀고 아빠랑 오빠 것도 사다 줬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가서 영국 갔으니까 구매해야지 싶어서 깔깔이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이거는 캔터네일이라는 자켓인데 제가 동네용으로 정말 많이 입어요. 근데 너무 큰 걸 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스몰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뭔가 더 넉넉하게 입고 싶어 그래서 미줌을 달라 했거든요. 미줌이 품절이래요. 그래서 라지로 구매를 했더니 진짜 커요. 남자 105가 입어도 될 만한? 나름 뭐 괜찮아요. 크지만 또 큰 거에 매력이 있잖아요. 요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겨울에 입기엔 정말 춥고요. 요새 반팔에 하나만 걸치기 좋은 깔깔이 자켓이에요. 왜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깔깔이만 입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편하고 이게 또 너무 편한데 잘못하면 진짜 군복 깔깔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목에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입었을 때 이런 금장 단추들이 그냥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동네에서 입을 자켓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그 정도로 그냥 가볍고 그냥 딱히 의미 없는? 근데 진짜 영국에서 제가 아빠랑 오빠 것까지 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우리나라에 구매대행 같은 게 많더라고요. 꽤 굳이 안 가더라도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캔터데일을 구매를 했습니다. 영국 나이키 매장에선가 구매를 한 제품인데 세일에서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더티라서 럭비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파이브까지 오고 여기 큰 나이키가 있고 밑에 나이키 로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하게 입을 때 뭐 레깅스 위에 입을 때 좋고 이것도 남자 건데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해서 제가 입었을 때 궁뎅이를 가려주더라고요. 이거 말고 추리닝 바지도 샀는데 지금 안 보여서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영국에서 잘 입고 다녔어요. 티셔츠가 되게 두껍고 편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 사실 제가 이런 투박한 티셔츠를 잘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평소에 입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좀 동네에 나갈 때나 편하게 입을 때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뭐 영국 갔으니까 구매했죠 사실. 가방을 보여드릴 때가 왔어요. 가방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가방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좋아합니다. 먼저 백팩. 이것도 제가 요새 잘 메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이스트팩 제품이고 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아이보리나 베이지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 베이지 감성으로 구매를 했죠.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레드 포인트가 있다는 거. 레드 스티치나 이런 레드 포인트가 있어서 베이지지만 너무 단순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북 담고 돌아다닐 때 좋고 가방에 큰 기능은 없어요. 열면 이렇게
여기다 노트북 넣어도 딱 되는 정도? 15인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라서 네, 좀 큰 가방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별로겠지만 평상시에 약간 데일리룩에 멜만한 가방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되게 5만원 주고 잘 산 것 같아서 요새 가방에 넣고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보기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메면 이렇게 송송이가 달려있고 막 나비인가? 꽃인가 달려있는 자라에서 산 미니 가방이에요. 이거는 35,000원이고요. 이게 열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작게 들어가는? 근데 이렇게 또 끈이 따로 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끈까지 따로 들어간 작고 귀여운 가방인데 요새 끈 같은 거 바꿔서 매는 거 유행하잖아요. 뭐 애나더 스토리즈도 그렇고 각각 브랜드에서 그냥 끈만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리가 있으면 끈을 빼서 다른 끈을 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구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끈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어요. 송송. 이거 아직 자라 매장 가니까 팔더라고요. 레드는 45,000원이었고 이건 35,000원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보는 건 너무 귀여운데 아직 메고 나가진 않았어요. 뭔가 여름에 티셔츠 하나에 딱 하나만 메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운 가방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파리 갔으니까 또 아페스 가서 구경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 하프문백을 구매하려다가 제가 두꺼운 끈을 좋아해서 두꺼운 끈인 가브리엘이라는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자크가 있는데 자크를 열어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벌려야 되잖아요. 파리에서 소매치기 걱정 안 하고 잘 들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여기서 막 쿠션이 나오네요. 귀걸이도 나오고. 이게 이제 좀 캐주얼할 때 메고 다니는 제품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끈에 조절하는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키가 171이라서 딱 좋았는데 저보다 키가 작거나 이러면 불편할 것 같아요. 사실 잘 메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라서 이거 제가 50만원 돈 주고 샀는데 파리에 갔으니까 산 거겠죠? 아무튼 잘 메고 다녀야죠. 아페세. 그렇습니다. 프로아에서 블랙 가방 미디움 사이즈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제가 새로 구매한 미디움이고 이게 제가 들고 다니던 레드입니다. 크기 자체가 엄청 달라요. 여기에는 뭐 쿠션, 지갑, 핸드폰, 립스틱 그 정도 들어갔던 사이즈라면 여기는 책도 들어갈 사이즈예요. 여기 통 자체가 엄청 큰데 만약에 두 개 사이즈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스몰로 추천을 해요. 에버백은 뭔가 스몰이었을 때 더 매력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 기본으로 블랙으로 스트랩끈으로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게 43만원인가 그렇고요. 이게 30만원이에요. 근데 프루아는 가죽의 기스가 진짜 달라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태닝이 되기 때문에 코팅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긁자마자 자국이 나요. 이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크에 벌써 기스가 첫날에 난 허걱허걱. 프루아에서 왜 가격이 좀 나갈까 하고 프루아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죽이 자연사로 죽은 동물들의 가죽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을 천천히 받다 보니까 제작이 느린 건지 그리고 이게 다 손수 제작이거든요. 공장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이번에 프루아에서 트래블 라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백팩도 나왔고 귀여운 막 에코백 이런 스타일도 나와서 이번에 하나 구매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프루아가 디자인이 참 예뻐요. 결론은 프루아가 디자인이 예쁘다. 그래서 에버백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미디움은 사실 너무 커서 스몰에 익숙해졌던 제가 이 미디움에는 좀 뭔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프루아 에버백은 이런 어두운 것보다는 좀 밝은 색상이 더 코디하기가 쉽다고 느껴져서 레드 아니면 베이지 톤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하고 뭐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도 잘 맬 거예요. 솔직히 이게 지금 다 태닝이 된 거거든요. 반짝반짝하죠? 이거는 매트하고 그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스가 나는 게 나름 나중엔 빈티지한 멋도 있고 끈이 더러워져도 그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많이 넣고 다닐 때는 미디움을 들고 다니고요. 좀 적게 들고 다닐 때는 레드를 들고 다녀요. 솔직히 이게 더 눈이 가지 않나요? 프루아는 역시 레드죠. 뭔가 저는 레드 가방 하면 구찌의 디스코백이 떠올라서 옛날에 구찌 가방을 사기 전에 레드 가방을 살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레드를 참 잘 뽑는 게 구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프루아 보고 또 그 생각 바뀌었어요. 프루아 레드도 참 예쁘다. 그래서 그 구찌의 디스코백에 갖고 싶은 욕망이 프루아로 대신해준? 예쁩니다. 저는 프루아 블랙보다 레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막 비에도 젖고 막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태닝돼서 그런지 마음에 들어요. 계속 매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벌써 가방을 다 보여드렸네요. 다음에는 별거 아니지만 어제 강아지 산책끈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비싸더라고요. 이게 무슨 브랜드죠?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목에 채우면 사람도 목에 이렇게 채우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려면 그래서 당연히 항상 가슴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가슴줄이고요. 열 수 있어요. X자로 가슴에서 여기 고리를 다는 건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 건데 하나에 25,000원이부터 25,000원이에요. 자동끈 이렇게 하는 거 썼었는데 그거는 고장이 잘 나고 사라져가지고 저희 강아지가 시추인데 크림색이라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머스타드 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25,000원, 25,000원 합계가 50,000원이에요. 하지만 잘 어울릴 걸 생각하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면 요걸 메고 산책을 다니려고 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나이키 신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쪽씩만 가져왔어요. 먼저 제일 먼저 구매했던 거 일본에서 구매한 건데요. 맥스 95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베이퍼 맥스를 신고 맥스류에 빠져서 맥스랑 맥스는 다 샀는데 뭐 그래봤자 몇 개 산 건 아니지만요. 맥스 95를 구매를 했고 에어맥스 95인데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에어맥스 가격은 한 20만원, 21만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있고 뒤에 나이키, 밑에 에어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245를 구매했는데 발을 딱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좀 편하진 않았어요. 핑크색밖에 안 남기도 하고 일본에 갔으니까 뭔가 맥스를 사와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구매를 한 건데 일본에 아트모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편집샵 브랜드인데 나이키에 관한 그런 예쁜 신발이라거나 그런 걸 출시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거든요. 짜증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 예쁜 신발들은 대부분 다 남자 사이즈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라주쿠에 있던 나이키 매장 가서 구매한 제품이고 발이 굉장히 커 보여요. 맥스95는 여기가 두껍기도 하고 신발 모양 자체가 그냥 발이 커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여름에 좀 신지 않을까요? 지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신지 못해서 맥스류 중에서는 제일 발이 안 가는 제품이에요. 95를 샀으니까 사실 제가 97을 사고 싶었는데 일본에 97이 없어서 95를 산 거거든요. 97은 실버로 구매를 했어요. 실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건 진짜 어떤 캐주얼한 룩에도 다 잘 어울릴 만한 제품이에요. 은색으로 스티치가 있어서 밤에 이제 딱 이 야광 같은 거나 빛을 비칠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딱 이 레드 포인트가 살린 거예요. 97이나 95나 뭐 에어맥스 라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온다든지 막 콜라보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97 요 실버 레드는 굉장히 옛날 모델일 거예요. 근데 요새 신어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250으로 구매를 했는데 편하게 잘 신기 좋더라고요. 이것도 두 번 정도 신었나? 사실 제가 운동화를 잘 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키에 빠지다 보니까 에어맥스를 다 사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영국 가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쁘죠? 이것도 2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에어맥스 98. 이거는 좀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건 파실이라는 컬러인데 파슬인가 파실인가? 몇 번 안 신었는데 더러워졌네요. 이렇게 크림색으로 레몬 옐로우랑 흰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 블랙으로 포인트. 이 제품은 제가 영국에서 영국에 은근 편집샵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영국이 뭔가 스트릿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파리에 비해서 확실히 재고 같은 게 좀 더 있었어요. 이 98이 아마 작년인가 그 지드래곤님께서 콘서트에서 슈프림 콜라보로 신으면서 다시 유행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에 비해선 베이지 제가 평소 입는 옷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245로 구매했는데 편하고요. 뭔가 에어맥스 95랑 다르게 더 옆이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리셀가로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걸 21만원 정도에 구매했으면 우리나라에 한 30만원 초반? 30만원 중반 후반?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유럽에서 영국에 들리면 사이즈라든지 오프스프링이라고 신발 편집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편집샵에 가서 구매하시면 20만원, 2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제가 제일 잘 신는 거는 베이퍼맥스. 그게 솔직히 제일 편하고요. 베이퍼맥스 다음에 잘 신는 게 98, 그 다음에 97,
구호를 굉장히 안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유럽에서 구매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최근에 구매한 것까지 짧게 짧게 보여드렸어요. 이번 패션하울도 좀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제가 유럽에서 산 거라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패션하울이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 취향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좀 보색 찬란한 스타일을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다음 패션하울에서 또 예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